다음 시민 자유 발언 모시겠습니다. 대학생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유인물을 학내에 돌렸다가 학교 당국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제지를 하는 사건을 겪었다고 하네요. 연세대 학생입니다. 임재경 학생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임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생들 정말 살기 힘듭니다. 사회에 제대로 발 들여놓기 전부터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걱정 때문에 우울 그 자체입니다. 한 달 교통비, 식비, 학비, 취업 걱정 때문에 숨이 턱턱턱 막힙니다. 저희 대학생들 숨 쉬려면 윤석열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특히 저는 이태원 참사로 또래 158명을 잃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연세대 당국이 방해하고 경찰에까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싸우고 퇴진 촛불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최근 대학에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알리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퇴진 촛불이 화물파업 응원 성명을 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생계비, 물가, 금리 폭등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화물 노동자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정말 제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판교에 있는 화물 노동자 파업 현장에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응원을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에게 들어보니 물가 폭등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았지만 임금은 몇 년째 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물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니 사회가 멈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화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말 아닙니까? 윤석열은 이런 중요한 VIP들 내팽개치고 4대 정유회사들만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6월에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윤석열 지지율을 바닥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에 승리하면 윤석열을 또 한 방 먹이고 생계비 위기에 고통받는 화물 노동자들과 그리고 평범한 서민들은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윤석열도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면서 화물 파업을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례적인 업무 개시 명령 때리며 노동자들 공격하고 파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거 화물 노동자들에게서 우리가 힘받고 또 우리에게서 화물 노동자들이 힘받을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석열이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연대 우리가 보여줘서 화물 노동자들 지키고 윤석열이 공포에 떨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화물 파업을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 내팽개쳐서 저희 청년들 죽게 만든 거 누굽니까? 기업 이윤 우선한다고 노동자들 생존 외면하는 거 누굽니까? 이태원 참사 정부, 노동자 서민 외면 정부, 윤석열 자신이 국가재난 아닙니까? 우리 함께 모두 외쳐봅시다. 화물파업 정당하다! 화물파업 지지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